유령 건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령 건물입니다. 유령 건물이 막. 자,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유령 호텔. 태일러 씨,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유령 호텔이라고 하면 거기 뭐 대동강 옆에 있고 뭐 어떻게 크게 뭐 오랫동안 지었다 막 이런 얘기를 뭐 해외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유령 건물인 걸로도 알고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해서 기네스에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80년대 이제 남북 체제 경쟁이 굉장히 극에 달았을 때 한국에 뭔가 이상한 빌딩이 높은 빌딩이 84년도에 올라가요. 육사 빌딩. 육사 빌딩.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육사 빌딩 때문에? 네. 김정일이가 이제 한국의 육사 빌딩을 보고 우리는 왜 저런 걸 못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경의 제일 좋은 자리를 김정일이가 잡아주고 저 105층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105층. 그래서 원래는 저걸 87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89년도 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개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일 끝나면 저녁에 저기 가서 일을 했어요. 콘크리트 타설하고 저런 걸 했거든요. 외교부도? 외교부도. 어쨌든 63 빌딩에 2배되는 거를 만들려고 105층 유경호텔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저게 사실은 완공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다 올라가는데 지반이 한쪽으로 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하면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에요. 맞아요. 저걸 부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업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만 지금 번쩍번쩍 하는 건데 저기에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맞아요. 노력과 뒷담이 들어간 건데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가 기권해서 나갔고. 아,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설계해서 엘리베이터랑 나 프랑스에서 들어온다 그랬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보다가 기권하고 나간 거거든요.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얘기해드리면 굉장히 긴박하게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87년에 시공을 시작해서 프랑스의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89년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맞춰서 개막하기로, 오픈하기로 2년 만에 공사를 끝내기로 공기를 잡은 거예요, 공사 기간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건축 스타일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 지었어요. 대한민국도 육삼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시공사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진 시공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막대한 자본과 인원을 북한 측이 대여했거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매년 4억 달러 이상의 외화가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연간 만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됐죠. 그 당시에 4,500억이 어딨어. 근데 어찌 87년에 짓기 시작해서 네. 막 4억 불 내다가 북한이 점점 내일 지급할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89년이 딱 되니까 이 외부 골조 공사가 거진 끝난 거예요. 요 모양을 갖춘 거예요. 물론 유리창 같은 건 없어요. 외부 골조. 그런데 북한이 더 이상 자금을 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내야 할 돈을 프랑스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9년도에 프랑스 시공사가 북한 쪽에게 밀린 공사 비용을 내라라고 수차례 독촉을 하는데 북한이 낼 형편이 안 돼요. 그러자 프랑스 시공사가 항의 의미로 직원 몇 명만 남겨두고 인원을 빼요. 프랑스 본사로 데려갑니다. 그게 89년 5월이에요. 북한은 빨리 지어라. 공사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 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정도면 철수해야 된다고. 나는 억류할까 봐 걱정된다. 혹은 억류할까 봐. 거야. 북한은 억류해 일단. 몇 개월 뒤. 1990년 12월 결국 프랑스는 모든 걸 다 포기해요. 밀린 공사 대금, 그동안에 들어간 프랑스가 받아야 할 자금들 다 포기하고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를 선언합니다. 아, 그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돈 안 내려고. 아, 이럴 수가 있구나.